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집의 기초를 놓는 날입니다. 어떤 기초를 놓을 거냐 하면 일단 역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는 불변인지, 역사가 누구 편인지, 역사는 왜 배우는지,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론 한국사로 들어가서 한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국사의 무대는 어딘지, 그 다음에 한국사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시대 구분이죠. 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답과 앞으로 강의에서 듣는 내용하고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걸 하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역사가 무엇인가요? 하는 그 같은 제목이 있죠. 같은 이름으로 된 제목,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역사는 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때 역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과거죠. 인간이 생겨나고서부터 많은 사실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안 보이겠죠. 그래서 유형무형의 많은 사실들이 쭉 누적이 돼서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과거가 그게 역사인 거죠. 넓은 의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 하나하나는 사실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죠. 그냥 존재할 뿐이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 중에는 가끔씩 뭐가 있는 게 있냐면 의미가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 하고 관계된 사실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인간일 수도 있고 관련된 많은 것들이 죽습니다. 그렇는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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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 이건 다른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죽음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의 과거에서 그 과거에 어떤 포인트가 돼서 그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뽑아내는 것은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사실들을 막 서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하면 이야기를 만듭니다. 물론 막 만들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만들어야죠. 누가 들어도 그래, 그 사실하고 그 사실하고 엮으면 그렇게 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역사는 불변인가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역사는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아까 우리에게 했던 넓은 의미의 역사, 인간의 과거, 그건 안 변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는 역사라는 건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변해요? 그러는데, 아까 역사가 사실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거는 원래 있었던 그 사실들 중에 아주
적은 양의 것들, 남아있는 것들에서 추려서 만든 것이죠. 근데 가끔은 모르던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요거를 주먹도끼라 그러죠. 그래서 주먹으로 요거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리고 요쪽에 날이 있고 요쪽에 이렇게 날이 있고 그래서 제법 쓰임새 있게 생겼죠. 그래서 그 다양하게 쓸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런 집게 종류들은 한 면으로 돼 있거나 좀 울퉁불퉁하거나 해서 자갈돌로 이렇게 만든 그런 종류의 뗀석기들이죠. 그런데 1948년에 미국의 고고학자가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렇게 생긴 요 도끼는 여기 아프리카,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와 유럽과 서아시아와 인도까지만 출토가 된다. 그럼 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뭐예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있다. 이게 중심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석기 문화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좀 후진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이론인데 이게 정설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1978년에 우리나라 전곡리에서 요 주먹도끼가 여러 개 출토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모비우스의 이론은 폐기되는 거죠. 폐기되고 역사는 변한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실의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죠. 그 발견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는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이 위에 우리 내용과 아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둘다 일본과 삼국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일제시기 때 초등학교 교재 심상소학국사인데 국사교재인데 우리는 식민지기 때문에 보충교체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보통 신공황후라고 얘기하는 진구황 황후가 신라를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정복을 하고 임나 지역에다 일본부를 설치를 해놓고 임나 일본부설이죠. 그래서 삼한 지역을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는 다 조공을 일본에다 바쳤고 또 신라 백제 같은 경우엔 볼모까지 보내갖고 진심을 나타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회생활에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 한 나라가 이제 낙랑군을 설치를 했다. 고조선이 멸망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부족 국가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고구려 백제 신라로 세 왕국으로 됐는데 이들이 저쪽 중국의 왜적과도 싸우고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겨눠서 삼국시대를 꾸려갔다. 근데 굉장히 발달된 시대였다. 그래서 한자 써서 역사도 편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도 만들고 한편으로는 산업 경제 이런 것들도 발달했다. 그랬는데 일본하고 관계는 딱 어떻게 해요? 요렇게만 이러한 우수한 문화를 외국에도 전하였다. 일본도 아닙니다. 외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아주 미개한 외국에다가 발달한 삼국이 문화를 전해줬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서술이 되는 거죠. 사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인지 뽑아내는 거, 역사적 사실을 뽑아내는 작업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역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동학이 있죠. 그래서 그 임금이 주인이던 나라의 주인이던 그 조선시대 기록,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후의 기록에서는 동학은 반란입니다. 군사행동을 했으니까,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 그 대중이 주인인, 국민이 모두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때그 동학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심지어는 아니면 동학농민운동,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가 돼서 쓰이는 거죠. 역사가 변하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 변합니다. 이야기로서의 역사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편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뭐예요?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이긴 자의 역사다. 그거죠. 그 이긴 자가 그 과거를 통제하죠. 과거를 통제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쓰는 거예요? 역사를 쓰는 거죠. 이야기를. 그렇게 쓴 역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사라 그러죠. 옛날에 고려가 멸망되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서요. 그럼 조선은 반드시 뭐 해요? 고려의 역사를 정리를 하죠. 그래서 아주 방대한 규모의 역사책을 만듭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정사 그렇게 붙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그 국정교과서도 바른 역사 그랬었죠. 바른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바른 거예요? 승자 입장에서 바른 역사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뭐로 가는 거예요? 얘들이 잘못해서 내가 뒤집어 엎었다. 합리화하는. 그래서 과거를 통제해서 그 역사에서 자기를 합리화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떳떳하게. 그리고 현재를 잘 통제하면서 미래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편이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하러 역사 배워요? 왜 배워요? 왜 거기 놀아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선사와 역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문자로 기록된 그 시대부터 우리 역사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시대로 들어오면 전부 다 세계 전체가 거의 다 계급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고요. 그걸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의 그 역사의 주인이 누가 되냐 하면 적게는 한1% 미만에서부터 많아야 한10% 정도 되는 지배계급의 역사입니다. 그 내부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건 자기들이 지배계급 노릇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하기 위한 통치의 자료로서 역사를 배운 거죠. 이거 유명한 우리 고려사를 올릴 때 전이죠. 진고려사 전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의 흥망은 장래의 건개가 되어옵니다. 장래를 우리가 하는 과거가 앞으로의 세상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사를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하나 예로 들어보면 나라가 이렇게 하다 건국이 됐는데 점점 커지고 잘 가다가 그다음 막 쇠퇴하기 시작해서 꼴딱 망하네요. 대체로 이 과정은 비슷하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서서 망하고 다시 또 서서 망하고가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요 나라는 요랬는데 그다음 나라는 어떻게 좀 작은 나라고 짧게 아니면 좀 크고 굉장히 용성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진행이 돼온 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제도를 만들어야겠어. 토지 제도. 그러면 어떻게 여기 해서 제도를 만들었던 그 시점을 전부 참고를 하는 거죠. 다 다르겠죠. 그것들 중에 어느 거를 버리고 어느 거를
내가 취하고 해가지고서 만들 건지 그건 내 선택인 거죠. 나라가 위험해요. 그 위기에 처했는데 각각 위기를 대처하는 법도 다르겠죠. 그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역사를 쭉 읽어갖고 이거 되는 거는 아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긴 눈으로 역사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삼돌이가 있어요. 보통 백성이에요. 그 삼돌이 같은 경우에는 한마을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럼 삼돌이가 알 거는 뭐예요? 씨를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키워서 걷어서 갈무리 잘하고, 또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삼돌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 저 옛날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존재니까요. 그랬는데 지배층 특히 누구예요? 통치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제왕들. 역사를 우리가 제왕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넓은 시야예요. 그래서 저 옛날부터를 다 알아서 전체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각 시대마다도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내가 다 알아야 되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넓은 시야, 역사적 사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역사를 하는 이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였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그 지배계급들한테 역사는 뭐가 되겠어요? 교양이 되겠죠. 그걸 잘 익혀갖고 과거 시험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는 배웠던 거죠. 대부분의 역사 시대에. 그런데 그 끝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가 확 변하죠. 지금까지 고귀한 신분, 노비 이렇게 나눠진 모든 계급이 없어졌어요. 뭐예요? 동등한 사람들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엔 인간이라는 전체 범주 별로 의미 없죠. 황제는 황제고 노비는 노비인데 그걸 통틀어서 인간? 별로 의미 없었는데 이제 평등한 거죠. 그래서 니나 내나 다 인간 이런 사회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개개인이 주인인 사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게 비록 관념적으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부라는 거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보통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고용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더 우리가 발달하면 어떤 사회가 좀더 발달하고 문명화됐다 그래도 다른 사회를 강제로 문명화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의 문화, 개개의 인간 이게 중요하고 한명한명한명 인간의 행복이 중요한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죠.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여인이나 가난한 여인이나 저기 그 유럽의 아주 그 지식인층인 남자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 나라 안에서는 저 위에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 밑에 일반 노동자도 모두 한 표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선거권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모두 그런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게 처음에는 어떤 사회예요? 시민사회죠. 시민사회는 우리 요새도 왜 시민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는 다르죠. 시민이라는 존재들은 처음에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확된건 아니거든요. 그첫 부분에 르네상스 지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던 그 시점에 그
그 시점에 나타나서 지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런 사회를 이렇게 막 저기 진행을 해 갔고, 최근 들어서 컴퓨터라는 게 생겼고, 특히 뭐가 생겼어요? 인터넷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대중사회로 진입하게 된 거죠.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의견을 내걸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사회를 끌어가는 그런 사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 역사의 관심은 대중, 한명한 명의 인간. 그래서 역사학이 파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문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만 보는 거, 이건 뭐야? 잡다한 지식. 이거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인간을 찾아내는 거, 인간의 살림살이 맞게 되는 거, 그게 역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통째로 인간. 그게 뭐예요? 인간성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과거처럼 소수의 통치자의 학문이 아니죠. 역사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인간성이 어떤 거를 밝혀서, 내가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한명한 명.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뭐가 되겠어요? 역사는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역사를 이렇게 본다. 인간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고 주인 노릇을 하겠다. 반대쪽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고 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역사가 나오는 거. 그게 대중사회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요즘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인간성에 대한 학문이 역사를 포함해서 뭐예요? 인문학이 아주 그 유행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인문학, 인문학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문학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해갖고 못 먹고 산다.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뭐 그런 걸 하냐 그랬던 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입니다. 왜 여기 주목을 하는 거냐? 그건 이 사회에서 그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인공지능, 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급변하는 사회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한테 최대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확률로 인간이 멸망할 거다. 라는 게 이제 아마도 주된 주장, 우리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인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뭐 계급사회건 아니건 간에 나눠보면 크게 나눠지죠. 인간은 무언가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 대개 위쪽에 소수의 사람들은 뭐를 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기반해서 뭔가를 했어요. 반면에 대부분의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은 뭘 했어요? 몸을 가지고 주로 노동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그 결부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두 가지가 다 이제 의미 없어졌다는 얘기죠. 지식을 갖고 아주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군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평생을 어떤 사람이 법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시 합격하고 해서 뭐가 됐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 평생 한 공부를 인공지능은 5분, 10분이면 전부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그렇죠. 지금 법학 얘기를 했지만 의사는 지금 벌써 인공지능 의사가 있죠. 기자도 있죠. 나 같은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우리가 뭐 과학자 뭐 포함해가지고서
특히 회계학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수치로 나오고 딱 하면 뭐 넣으면 뭐 나오는 거그 지식의 세계 그 무의미해진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열쇠에 딱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는 괜찮나? 그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하던 일은 누가 해요? 요새 4차 산업혁명 뭐예요? 사물인터넷? 그럼 냉장고, 청소기 뭐할거 없이 전부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요. 그럼 위에서 인공지능이 조정해갖고 걔들이 모든 노동을 할수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고 다 해요. 그럼 그 노동도 아닌 거예요. 정신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거. 이 수치를 넣으면 우리가 딱 합리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고 정해진 모든 부분은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범위에 안 속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인간은 해명이 안 됐어요. 좀 지나고 나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무슨 욕구를 가지고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독재자가 될 거야 하고 나설지도 모르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AI도 아직은 그건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닌 게 인간이죠.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람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처벌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나가갖고 사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된다, 딴 사람 속이면 안 돼. 그러면서 야구 시합할 때 선수가 도루를 하면 막 열광해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성이 뭔지 여기에 대한 그 고찰은 완전히 안 됐고 인간이 그 기계하고 차별화되는 아직까지는 그 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간성을 추구하고 있고 요즘 인문학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최대 특징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는지도 모르죠. 뻔한 얘긴데 답은 없어. 그럼 뭐하러 해? 이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뭔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이 없는데 두 가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예기에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대동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동양의 이상사회,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도가 행해지는 천하가 공공의 것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하는 단위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 공동체를 생각하면 되고, 이 사회에서 세습이 아니고, 어진 사람 한번 뽑아가지고 중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리고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그 기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거 없이 다 자기대로 잘살수 있고, 또 불쌍한 사람들도 다 사회에서 보살펴 주는 거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는 그런 사회. 그 재물이 있지만, 그리고 노동도 하지만, 이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기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바깥 문을 닫지 않고 살수 있는 서로 믿고 사는 이상향이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어요. 인간이, 인간성이 여기 부합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이런 길일까요? 아니면 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은 1932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약간 풍자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그 안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그 사회 각각 할 일에 따라서 아예 계급 사회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급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나 베타처럼 뭔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 계급하고 밑에 그 아주 반복되는 노동을 하는 계급하고를 아예 어디서부터 수정난 상태, 태어나기 전서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계급을 정해놓고서 조건반사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어릴 때그 훈련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라도 전혀 불만을 안 갖는 거예요. 거기 더하기 부작용이 전혀 없는 스트레스가 혹시 생기면 먹으면 행복해지는 약까지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세계화가 돼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로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계급 사회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유와 균등과 안정이 실현됐다고 보는 사회죠. 최근에 무슨 매트릭스 같은 영화나 아니면 기타 많은 소설들에서 대체로 미래 사회라고 나오는 사회가 이런 사회들이죠. 이게 인간성일까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지배계급의 그 지배계급이 역사를 공부했었습니다. 통치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대중사회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할 한국사의 주인공은 그 한국사의 주인공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 어떻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그 한국사니까 무슨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한국인? 이렇게? 한국인이 한국사의 주인공이다? 뭐그뭐 저기 할건 없는데 왠지 모르게 더 친숙한 말은 뭐예요? 한민족이죠. 아, 한국사 그럼 한민족 이렇게 되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린 되게 한국인은 꼭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사진 한번 봅시다. 요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한국인일까요? 정답? 예, 한국인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은 무슨 개념이에요? 국적이, 법적으로 국적이 한국인 사람이에요. 독일인이었지만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인이 됐으니까 여기 중엔 유일하게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 이 사람만 한민족이고, 여기는 한민족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나요? 그거는 별로 아니죠. 이 미셸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이 체리나라는 사람도 부모가 중그다 한국 계통인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게 한국사라는 차원에서 우리 입장인 거거든요.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되냐 하면 우리 한민족이라는 우리 역사의 주체를 우리가 대충 어디서 찾냐 하면 단군 할아버지한테서 많이 찾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아직도. 그래서 그 단군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종족 개념이에요. 여기는 우리 교과서니까 단군왕건이라는 건 지배자 칭호이다. 그렇지만 대개 밑에 나오는 시조신화에서 단군이라는 거는 단군 할아버지죠. 한민족의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족은 혈연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부터 똑같은 핏줄이 쭉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그게 한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역사는 뭐다? 그 한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사진에서 뒤에 있는 두 사람한테 우리가 굉장히 좀 친한 느낌이 첫 번째 사람한테보다는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건국절 논란이 아주 뜨겁죠. 근데 거기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개천절로 삼자. 한국인 이퀄 한민족. 근데 한민족은 단군부터 시작. 그러면 이 개천절이 그 건국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견해도 나오는 거예요. 여하간 우리 한국사는 한국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 종족이라는 거가 굉장히 강조된 이유는 우리를 단일 민족 국가로 계속 가르쳐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거는 아까 종족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부터 같은 핏줄로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만 년. 기원전 2333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사 이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삶, 이걸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이라는 이 용어는 나온 게 얼마 안된 용어예요. 그 이전에 우리 전체의 한국 묘사를 이렇게 끌어오던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던 호칭들이 크게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있고 한이 있고 고려죠.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국가. 그래서 이게 쭉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상징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북한에서 그 정부 국가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그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은 우리한테 남았죠. 예로부터 해서 사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우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다가 그러다 지금은 대한민국하고 남아있게 됐고, 그 다음에 고려라는 거는 최초로 우리 역사상 민족이 통합된 상황이죠. 그 이후로는 한 나라로 쭉 내려오잖아요. 한 개의 국가로 내려오다가 남북한이 분단될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그 민족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기다. 그래서 고려라는 호칭이 대내 대외적으로 이 위에는 고구려라는 호칭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무슨 그 남북 통일 이런 얘기 나올 때 고려 연방제 뭐 이런 식의 용어로도 이게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이라는 용어가 국호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이제 그 민족 문제하고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 각국에서도 다 우리를 지칭하는 걸로, 조선보다는 한이라는 용어 많이 쓰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점이 1897년이거든요. 그래서 아간 파천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세울 때의 얘기입니다. 그럼 국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국호를. 근데 그걸 대한제국해서 대한이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로부터 그쭉 국호가 옛날에 쓰던 거 쓰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써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이 호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 칭호라는 거예요. 제후국의 칭호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왕조가 1392년에 세워졌으니까 그 이듬해죠. 그때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 태조실록입니다. 여기 보면 조준이, 아, 우리나라에 드디어 나라 이름이 생겼어 하고 막 축하하는 글을 올렸어요. 임금한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인이니까 여기서 이성계를 높인 거죠. 성인이 왕통을 열었어요. 이성계는 고려왕으로 왕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씨 왕통을 열은 거죠. 근데 어딜 다스리냐 하면, 그 고려 땅은 기자의 옛 봉토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명나라 황제가 뭐라고 조선이라고 국호를 줬다는 거죠. 그 조선이라는 국호를 명나라에서 준 이유는 뭐냐면 고조선, 기자조선의 옛 봉토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기자조선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기자조선의 후예인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라는 아주 어진 사람한테 주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땅, 그 고조선 땅, 그거를 야, 너희가 여기 다스려 하고 봉건제도에서 봉토로 주었었다는 거죠. 그런 기자는 중국의 제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란 이름은 거기서 그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397년에 우리가 황제의 나라로서 칭호를 정할 때는 그것이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이라는 호칭, 우리를 지칭하는 호칭 앞에 대자를 붙여서 대한이라는 칭호. 이게 옛날에 쓴 적도 없고 황제 국가에서 하니까 지금 대한 제국이라고 국호를 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라는 거는 황제 국가죠. 지금처럼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이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 하필 이 한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 역사관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서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쪽 그 유화유역이 고조선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자조선의 끝무렵에 되면 어디로 중심지를 평양 쪽으로 이동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 위만이 오는 바람에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쫓겨나죠.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마한의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전통은 마한이 이었다. 사만이 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실학자 이후로 이런 정통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황제국을 지칭하면서 마치 옛날에 그 준왕이 남쪽에 와서 부흥했듯이 우리도 부흥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한제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나라 그 건국절 논란에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건국절로 1397년에 대한제국을 보아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회는 우리가 한민족 할때 민족이라는 관념은 아직 형성이 안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일야 방성대국은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아주 한탄하면서 실린 황성신문의 사설이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종이 거절했다. 조약 맺는 걸. 그래서 조약은 성립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나라 주인이 지금 제국이에요. 고종이란 얘기예요. 근데 밑에 그 대신 뭐 이런 녀석들이 팔아먹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외교권을 지금 우리가 뺏겼는데 독립국으로 해서 필수적인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삼천리 강토하고 500년 종묘사직인 남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나라 주인이 고종이 그게 그 왕실의 적이잖아요. 사당과 종묘사직 그 상징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신하이던 2천만 생령들, 조선의 백성들이 남의 노예, 고종의 밑에 백성이 아니고 남의 노예가 됐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오개혁 때그 신분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갔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나라 주인은 고종이에요. 나라 주인은 고종이고, 그리고 양반사회 이런 것들도 여전히 기본틀이 가요. 양반네 집에 노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 없어졌으니까, 야, 너 나가라. 이렇게 돼요.
그 노비는 뭐 먹고 살아요? 한목에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제도는.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에도 황제하고 나하고 동격이다. 나라 주인이 황제인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시제도. 근데 다만 뭐예요? 지금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일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집이 되죠. 이렇게 결집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모두 동등하게 똑같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표현하던 많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동포입니다. 우리 동포. 동포. 예전에 그냥 그 왕의 신하, 인민, 인신, 백성 이거하고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진전된 개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기가 바뀌죠. 어떻게 되냐면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돼요. 조선이라는 그 호칭은 나라가 아닙니다. 식민지의 호칭이에요.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했던 1905년부터 한 14년 이상 계속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무단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보던 저 외놈들한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제 뭐예요? 양반, 밑에 평민, 이런 구분은 거의 느슨해졌어요. 나라 주인도 없어요. 황제도 더 이상 황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서서히 서로가 우리가 거의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서로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똘똘 뭉쳐갖고 이겨내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나온 호칭이 뭐냐면 민족이라는 호칭이 나온 거죠. 조선민족이에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선 건국 4252년이에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4252 빼기 1919 하면 얼마 나오냐면 2333이 나옵니다. 동국 통감 이후로 단군의 건국 시기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조선 기자가 아니죠. 누가? 단군. 우리의 그쭉 올라가서 조상인 그 단군 할아버지부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 그 이후로 내려온. 이렇게 해서 구심점으로서 단군이 조선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민족이야? 그냥 동포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내셔널리즘에서 기인한 거죠. 우리하고 다르게 그 서양, 유럽이나 이쪽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프랑스가 있고 바다 건너 영국이 이렇게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죠. 서양 중세에도. 그렇지만 그때 중요한 건 나라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고 뭐냐면 여기 이렇게 쪼개져 있는 뭐예요? 장원이에요.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 장원 단위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원을 벗어난 그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 옆에 있는 다른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다른 그 독일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요 옆에 붙어 있는 장원 사람하고 더 친한 느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경계도 느슨하니까 자꾸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국가가 있고 국왕이 있어도 그건 거의 의미를 못 가지는 거였죠. 그랬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장원이 무너지고 국가 단위로 재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서로 경쟁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커서 식민지 건설한다고 제국주의가 돼서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서로 결집이 잘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영어로 네이션 그러면 국민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네이션이에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막 굉장히 막 험한 상황 아니에요. 시대가 변할 때. 이때 딱 하나로 뭉쳐야겠는데. 뭉쳐야겠는데 별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국민들한테. 너희는 이 땅에서, 같은 지역에서 아주 옛날부터 같은 언어를 쓰면서 비슷한 혈통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우린 하나야. 막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린 하나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민족이 된 거예요. 실체 없는 민족이죠. 실제로 하나는 아니었는데 막 우겨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내셔널리즘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이 문화를 받아들인 게 동양에서는 일본이죠. 그럼 일본이 이걸 갖고 와서 한자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민족주의 해서 네이션이 민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민족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딱 뭐예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예로부터 똑같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혈통을 갖고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문화로 살아온 우리를 상징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민족이라는 거가 우리를 결집시키는 그런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조선민족, 또 이어서 한민족,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3.1운동에, 이건 뭐예요? 저 위에 양반부터 시작해서 위에 뭐 고종, 뭐저 순종부터 해서 밑에 무슨 뭐저 밑에 있던 일반 옛날의 백성들 누구 할거 없이 하나로 뭉친 거잖아요.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분립돼 있던 거가 완전히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하고 여기저기 있었던 임시정부들이 결집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제 뭐예요? 민국입니다.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에 뭐 여러 가지 제도도 갖추고 하면서 이 임시헌법도 만들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계속 그 독립투쟁을 하는 구심점이 됐던 거고,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제가 1930년대 이후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족에 우리가 흡수돼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 스스로 그 우리끼리 남아있을 수 있게 됐던 구심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주류로 건국절 얘기할 때는 바로 1919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 국제정세에서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해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스스로 지금까지 모두가 우리 민족은 독립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의 국가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과거에 그 대한제국 영토였던 그곳에 우리 민족의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에 따로 정부가 성립이 됐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한 거죠. 근데 여기 이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인정하기에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로만 보면 건립은 임시정부로 보는 것이 헌법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건국절 논란에서 1948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국가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할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외교를 할수 있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것이 진정한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죠. 건국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북한하고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과의 지금 우리는 일제 시대라고 안 합니다.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약을 통해서 나라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넘겨준 게 아니고 강제로 지금 와서 점거했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볼 것인지 48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북한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볼 건지는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친일파들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문제는 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 하면 역사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국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다양한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이제 서로 토론과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지금 정론이다 하고 정해질 수는 있지만 나머지 건 무조건 틀린 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매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 굉장히 후진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양쪽의 정부가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6.25가 터지죠. 2년 만에. 6.25 전쟁은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정부가 성립이 되더라도 우리 인식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한민족이야. 한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단이 되었어.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되고 나서도 4.19 의거가 일어났을 때 통일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강력히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서는 민족을 인정을 원래 안 합니다. 제국주의의 논리거든요. 그 민족주의라는 게 아까 보듯이. 그렇게 되고 북한이 남침을 해서 민족의 가슴에다가 총뿌리를 겨누고 그 끔찍한 상황을 도출했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 그다음 공산주의자니까 빨갱이,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빨갱이로 이 민족에서 같은 민족이고 하나로 합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원수가 돼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먼 사이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5.16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5.16 정변이 일어났을 때 역사의식이 만일에 박정희 그 세력에게 있었다면 상황이 좀더 나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4.16이 나고 나서 이후까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면 과거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어느 역사에서나 정상적인 이행이라 함은 고려의 그 후반에 나타난 거는 구조적 모순이죠. 오래오래 쌓여서 생긴 모순입니다. 한 개인의 잘못은 아니죠. 권문세종 누구의 잘못? 공양왕의 잘못? 이인임의 잘못?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 때, 그때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 개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교체기에 나타난 전 시대의 통치자 그룹이나 지배 그룹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남들처럼 그렇게 산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회 그런 구조적 모순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제대로 망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그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넓게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조선이 세워질 때 일단 기존에 있었던 권문세족들을 처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피를 뿌리면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냥 정상적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토지제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과점법으로 바꿉니다. 관직제도 개혁해갖고 막 쫓아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 백성들,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 바뀐 데서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세상에서 좀더잘살수 있겠지. 라는 의지와 희망이 있어야 거기서 제도 개혁에도 협조하고 좀더 열심히 살아가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루었던 해방은, 1945년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위쪽에는 소련, 아래쪽에는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양쪽에서 정부가 성립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청산이 특히 남쪽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민족적인 이유가 아니고 공산주의라는 차원에서 그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는 친일파들 이 사람들이 미군정에 들어가고 그대로 예전보다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4.19가 났어요. 이건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5.16 정변은 지금 이렇게 혼란상을 해결하겠다고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그 상황에서 과거 친일파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개혁을 과격하게 그야말로 스스로가 혁명이라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루었다면, 그러면 그 재산을 갖고 차라리 근대화의 자금으로 삼았었다면,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냐 하면 뒤로 돌아갔습니다. 뒤로 돌아갔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지금 전부 늘어져 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하다. 해결을 어떻게 하냐?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정신 개조하는 방법은 국수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국수주의나 전체주의는 어디서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이 오죠.
그 상황에서 위기에 봉착했던 거가 D에 출발한 제국주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국가들이었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국수주의예요. 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최고야. 나치나 무솔리니나 일본의 군부나 다 이런 거 주장했었죠. 전쟁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체가 중요해. 개인 개인 자기 이익 그런 거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민정신 개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계속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로지 이 말만 들어. 전체주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뭐다? 동방세계의 중추적 위치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그러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반만 년의 뛰어난 역사. 이후로 그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온 거다 물리친 역사, 이런 거에 중점을 하고 영웅을 중시하죠. 전체주의에서는. 전체주의에서 웬 영웅? 그러지만 그 전체주의는 독재로 갑니다. 영웅을 따라서 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에서는 누구예요? 개인의 희생. 그래서 우리 삶이 있게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목숨을 바쳤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거 본받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죠. 상당히 거뒀는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교육이 30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향을 준 거예요. 더욱이나 뭐가 붙었어요?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뭉쳐갖고 스스로를 희생하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의식에서 근대화 작업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그런 어떤 신화가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아니고 가슴 속에 박혀버렸습니다. 일종의 세뇌가 된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나빠요? 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나빠요?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가 최고인 건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죠.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폐쇄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더욱이나 지금 세계화 시대로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거는 발전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는 거고, 동시에 전체주의는 누가 한명 있으면 영웅을 만들죠. 그리고 금방 또 싫증나면 쫓아내고 다른 영웅을 따라갑니다. 개인 개인이 누구예요?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민.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을 갖고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거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주의하고 전체주의에 반대해요 하는 사람도 행동이 그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역사 교육이 특히 무서운 이유죠. 그래서 그런 예 중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국사를 비롯해서 교과서들, 우리나라 대부분 그 제도권 역사책에는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상황을 그린 지도는 이겁니다. 근데 이태진 씨의 세한국사에 보면 뭐 요런 책이 몇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어 있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어요? 현도, 요동군, 현도군, 요동군, 낙랑군, 대방군 이런 게 들어와 있죠. 요 지역은 뭐예요? 이쪽이 요하유역.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고 이쪽은 뭐예요? 고조선의 후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한이 이곳을 멸망시킨 다음에
중심지라는 거가 가장 좋은 지역이겠죠. 인구도 가장 밀접한 지역이겠죠. 그 지역을 계속 운영을 했던 겁니다. 몇백 년 동안. 그랬는데 거기다 이걸 쓰겠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천하의 매국노라고 생각해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온 생각일까요? 한민족이 단군 할아버지 후손이에요. 한국사의 주인공은 한민족이에요. 그러면 단군 이후, 이거 고조선 이후잖아요. 그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아닌 외부하고 접촉해서 만들어진, 특히나 국수주의에 입각해서 볼때 우리가 당했던 이런 건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누가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조선의 백성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역사일까요? 마찬가지, 뭐 있어요? 원나라 간섭기 상황들, 그 관계들, 전부 삭제. 이렇게 되죠. 원래 적은 더잘 알아야 됩니다. 동지보다. 더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 일제 시기에 총독부 체제, 거기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거의 안 가르치죠. 잘 모릅니다. 지금 북한의 제도, 체제, 우리 잘 모릅니다.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고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 감추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 나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걸 틀렸다 그럽니다. 자꾸. 다른 거는 둘이 다른 겁니다. 틀렸다는 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건데 자꾸 다른 걸 보고 틀렸다 그러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용인하지 못하는 거. 이것들은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사군 얘기가 나오거나 일제 시기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 울컥 화가 납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지만 30년 이상의 교육, 또 이전에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라든지 그 시기를 거치면서 힘들게 왔던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껄끄러운 거죠. 그런데 받아들여야, 그래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깨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과연 나를 알라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는가? 위로위로 가면서 그 과정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무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근데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보통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영해에 오다가 한반도로 좁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조선시대까지는 좀 좁아졌을 수 있지만 훨씬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엔 범위가 넓어진 거니까 이 용어가 더욱이나 만주와 한반도는 그 바다, 그걸 굉장히 예전에 중요하던 바다를 소홀히 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나 만주라는 용어 자체가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만주면
중국의 이 동북쪽에 있는 세 개의 성, 동북삼성이라 그러죠. 요 지역을 만주라 그런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 소리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데서 뭐가 나, 그거 더하기, 여기, 내몽골 자치구역. 요게 만주다. 그리고 좀 드물게 나온 견해가 여기 이걸 외만주라 그러거든요. 그 발해나 이런 거 포함시키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만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주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를 소홀히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만주와 한반도가 가장 적당한 표현인 건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를 이런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역사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서구하고 접촉할 때 그럴 때 보면 세계의 끝에 있는 나라, 은자의 나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딱 중심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뭐예요? 자기 처한 처지, 그다음 자기 생각.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역사를 꿈꾸는 거죠. 아는 것만큼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그 지도는 태평양 중심 지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거의 중심부에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 지도를 안 쓰죠. 이 지도가 이렇게 펴놓으면요, 공인데 지구가 이렇게 피니까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먼 것처럼 느끼거든요. 뭐 아니죠. 여기 여기하고 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미국, 캐나다, 그래서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양사에서 이 지도를 쓰겠죠. 대서양 중심 지도입니다. 우리는 태평양 중심. 이 지도에선 우리나라 여기 있죠. 저기 끝에 있는 은자의 나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역사인가에 따라서 무대를 보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계를 보는 방법도 다르고, 아는 만큼만 또 세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날 지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여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극대륙이죠. 이거 안 그려진 지도가 대부분이죠. 앞으로는 중요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딱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이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북아메리카나 이쪽에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 신대륙이라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역사 속으로 세계사의 범주에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주로 그 저기 그 우리가 그 근대 이전에 인식하던 세계는 요만큼입니다. 구대륙들이죠. 그래서 어디요?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 요게 세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것도 자기가 딱 아는 만큼만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제 활동 무대를 봐야 되는데, 이쪽에 우랄산맥이 있고 그 동쪽을 되게 아시아라 그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보통 서아시아 이렇게 부르고요. 요쪽은 뭐가 되냐면 그 중앙아시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요 지역은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동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는 북쪽에 있죠. 그래서 동북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여기를 주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하고 세계 문명은 구대륙에서 전부 4대 문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하하 문명, 큰강유역에서. 우리 큰강유역은 아니고 서양의 중심이 되는 그 문명들도 전부 구대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동북아시아, 여기 있죠. 그중에 황하 문명의 영향권 안에 이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그 동북아시아를 주 활동 무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돼 있는데 동북아시아를 포함해서 밑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권을 대체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으로 러시아를 아시아에 넣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으나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시베리아가 광대하게 있죠. 여기가 우랄산맥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로 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에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오른쪽으로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넓게 여기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간접적으로 우리 영향 미쳤던 게 인도라든지 근대에 있어서 베트남 뭐 이런 쪽이 우리가 이제 좀 인식해야 될 그런 지역들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대개 우리는 뭘 보냐 하면요. 중국 한족의 국가인 중화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화 문명 옆에 있다. 되게 그렇게. 근데 여기 몽골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유목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을 잘안 합니다. 통틀어 그냥 오랑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역사하고 부단히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대체로 만리장성선이라고 볼 때. 노랗게 표시된 거가 한족 중심의 중화 문명이고 회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유목 문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지금 중국에서 전국시대 거쳐서 진나라 이렇게 갈 때까지 흉노한테 많이 시달리죠. 그리고 뭐 한나라 때 한무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뒤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호 16국은 위에서 흉노족, 선비족, 저갈강하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고, 그게 북조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가 많이 위로 그 뻗어나가기는 하지만, 이후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까지 전부 유목민족의 국가입니다. 한족 국가, 중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오랑캐라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중화국가에서는 우리도 오랑캐라 그러죠. 동의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등급을 두고서 오랑캐는 우습게 아니죠. 힘이 약한 게 아니었고 문화가 약했던 거죠. 유목적 성격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역사 편찬이 이 중화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한족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오랑캐라 그러니까 오랑캐가 되지만 수시로 중국 황제의 공주들은 여기 시집들을 가야 했습니다. 거의 인질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갖고 제공해주면서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국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유목문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사하고 어떻게 연결됐었는지에 대해서 그쪽하고 접촉하는 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중화국가하고 접촉하는 거는 뭐 문화를 받아들여서 좋고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고 인식을 일단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황하죠. 황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강이라 그래서 양쯔강이 있죠. 오케이 있는데 그두강 유역으로 해야 하지만 압도적으로 어디냐 하면 모든 문화가 황하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은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부터 상나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낙양, 장암 모두 다 여기 다 함양 뭐할거 없이 항하유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개봉, 카이펑, 송나라 초기 수도까지 다 있었죠. 그러다가 북쪽에서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초기 수도로 여진족 같은 경우 금나라나 나중에 청나라는 여기 심양, 선양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골 쪽으로 카라코룸, 하림이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와갖고 북쪽 국가들이 이제 그 건설하는 거가 베이징입니다. 북경이죠.
요렇게 된 상황에서 금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멸망되면서 밑으로 쫓겨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양쯔강 유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 항저우죠. 지금 거기에 이제 수도를 정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들어선 원나라나 이쪽은 전부 베이징에서 이제 수도로 삼고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한족 국가가 남경 난징에서 수도를 정했다가 베이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흐름 관계, 주로 황하 유역에서 이루어지던 중국 문화 이런 것들을 북쪽 국가하고 관계 속에서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명으로 조금 알아야 될 거가 여기가 바이카로죠. 그다음에 여기가 알타이 산맥이고 여기는 몽골 고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거기가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지명, 간단한 지명, 여기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다음 위쪽이 시베리아고요. 요런 거를 조금 알아둬야 하고 해양으로 놓고 볼 때는 여기가 오호츠크 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해죠. 그리고 여기가 황해고요. 여기 가운데로 쏙 들어간 게 발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중국해, 여기가 남중국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캄차카 반도고요. 여기가 연해주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무르강입니다. 거기서 숭하강, 송하강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요게 있는 요 하나하나 요 정도의 지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역사를 이해할 때 나머지는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한반도 주변을 좀더 상세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고조선의 영역 교과서 지도거든요. 요쪽 지도가.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지명이나 일본 지명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나라 발음으로 적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공부하면서 되게 한자로 쓰여진 것들을 우리 발음으로 읽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숭하강, 여기는 송하강 이런 식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연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압록강이 있고 압록강이 여기죠. 여기 백두산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 압록강, 좀 짧은 두만강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서 처음 시작될 때 중요한 게 요하죠. 야오호입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많이 논란이 있는 거가 다링허입니다. 그래서 대능하라고 이제 우리 발음으로 읽는 곳.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있는 요 강이 난하, 란허입니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황하가 있고요. 여기 하이어라 그래서 해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쯔강이 이제 양자강이 밑에 장강이 있게 되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여기 태어나온 요 반도가 요동반도, 랴오뚱반도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태어나온 건 산둥반도, 산둥반도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바다가 발해입니다. 보하이라고 그러죠. 쏙 들어가서 보하이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여기 대마도가 있죠. 그 대마도가 있는 요 바다, 요 길이를 대한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쪽 동쪽 부분은 일본에서는 쓰시마, 대마도가 쓰시마죠.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죠. 백두산 여기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살펴보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면 역사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빼놓은 게 이쪽에 그 숭하강하고 요하 유역, 굉장히 기름진 지역입니다. 아까 고조선 초기 중심지라 그랬죠? 거기 아주 방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동북평원, 둥베이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맨 처음에 우리 문화가 초기에 일어났던 곳이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뭐냐 하면
조선시대 이후로 각 지역에 대한 공식 행정구역 명칭 말고 별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별칭은 엄격히 얘기하면 모하 사상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나이간이 있죠. 사내간. 유명한 그 사내간이 있는데 요거 중심으로 해서 요쪽은 관동, 사내 관이니까 관의 동쪽, 관의 서쪽, 관의 북쪽 해서 관동, 관서, 관북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이쪽 밑에 동정호가 있죠. 그러면 동정호의 서쪽 호서, 남쪽 호남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칭들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 그 자연지형하고는 잘안 맞지만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사 이해 알람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시대 때그 지역 명칭은 팔도 체제니까 함경도, 그죠?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지역의 가장 큰 고을 이름을 따서 경상도면 경주, 상주, 전라도면 전주, 나주, 그죠? 충주, 청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진 호칭입니다. 이게 공식 호칭인데 이거 외로 이제 쓰이던 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위를 그 서북이라는 호칭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 서북이 여기 있는 동북하고 대칭이 될 때는 서북은 평안도고 동북은 함경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북 자체가 통틀어 통칭으로 쓰일 때는 함경도, 평안도 두 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북이라는 호칭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삼남이라는 호칭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거 합쳐서 우리가 삼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서라는 거는 여기 평안도, 황해도를 합쳐갖고 우리가 양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칭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여기 산해관처럼 관으로 여겼던 게 철령입니다. 여기 철령이 있는데 그 철령의 동쪽이라고 해서 엄격히 말하면 그 동쪽 완전히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강원도 지역을 관동, 이 철령관의 산해관이라고 치고 관동이 되는 거고, 그거 북쪽인 함경도를 관북지방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거 서쪽인 평안도를 관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철령 기준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황해도를 해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관서해서 합치니까 양서라고 두 개를 합쳐서 부르게 됐던 거고요. 경기라는 거는 한양하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경기라고 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기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하고 충청도를 합쳐서 기호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기전과 호서를 합친 말이죠. 근데 왜 충청도가 호서가 됐냐? 동종호 같은 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붙였냐 하면 의림지로 제천의 의림지의 서쪽, 그래서 호서 이렇게 호칭이 정해지고 호남은 여기 벽골제 인공 저수지지만 그 남쪽이다 그래서 호남 해갖고 전라도를 칭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저아 그리고 강원도 간동 있죠? 강원도는 대관령 기준으로 해서 영동과 영서지방 서쪽 동쪽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지역하고 좀 맞는 명칭 그게 바로 영남입니다. 경상도를 영남이라 그러는데 조령, 중령, 고개, 영의 남쪽이다. 그래서 경상도는 영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요 용어는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산맥과 그 다음에 강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맥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죠. 주로 높은 지역이. 그래서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얘기하는 백두산에서 시작돼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그 골격으로 해서 주로
동쪽에 이렇게 있고 대표적인 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로 낮은 지역의 강이 서쪽으로 이번엔 흘러가겠죠. 동쪽에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압록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만강이고요. 그 다음에 청천강, 대동강, 그 다음에 예성강, 임진강, 그 다음에 아주 면적이 넓은 게 북한강, 남한강 합쳐서 한강이죠. 이렇게 한강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그 다음에 여기 섬진강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서해로 가고 이제 남쪽으로 빠지는 게 아주 넓은 긴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들을 좀 보고 밖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과거에는 자연 자체, 특히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건 인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화룬선이, 증기기관이 나와서 화룬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다의 흐름, 해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적인 해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가 어떤 식으로 빨갛게 난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파랗게 한류가 흐르는, 요걸 타고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이나 이거 갖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저 바다에 저 해류를 타는 거는 뭐가 필수예요? 그 해류를 타는 데는 배를 타는 거죠. 근데 그 배는 여기서 우리가 노저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의 방향, 주변에. 그래서 이거는 1월 달 바람이고, 계절 따라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방향이 정반대로 가. 이게 5월 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만일에 발해에서 일본으로 갈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때 가야겠죠, 겨울에. 근데 반면에 밑에서부터 뭔가 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위로 가거나 하기 위해서는 5월 달에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다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 이거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미워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 교과서에서도 그냥 칵 무시하고 말았던 거.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문화권이거든요. 크게. 근데 주변에 그런 문화가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 중화문명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기에 속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일본하고 우리는 동등한 자격이었습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좀더 우세일 때가 있는 교린의 대상, 교린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외놈이고 야만인이고 이러면 임진왜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개화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얄밉지만 이겨내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놓고 볼때 일본은 큰섬 4개하고 나머지 작은 섬들이죠. 북쪽에서부터 홋카이도, 북해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중심이 되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혼슈, 본주가 있고요. 조그만 여기 사국, 시코쿠가 있고, 그 다음에 구주, 큐슈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작은 섬들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초반부에는 일본이 대륙에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통화는 어디? 대모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대부분 그 대마도 쓰시마하고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박쥐같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던 존재거든요. 여하간에 여기 대마도가 있으면 이렇게 교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 큐슈가 일찍부터 발달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태평양으로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거는 근대에나 가능한 거죠. 미국이 처음 그렇게 와서 여기 요코하마에서 문을 연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쪽에서 대서양 통해서 인도양 통해서 오니까 나가사키 같은 경우가 그쪽하고의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큐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나 이쪽 발해나 이쪽하고 교류하니까 이쪽의 해안 지역, 이쪽이 많이 발달했던 거고, 그래서 교류를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큐슈를 통해서 요 사이의 바다, 그 바다를 통해서 요렇게 가서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있고 여기 교토가 있고 여기 오사카가 있고 나고야 있는 이 지역에서 나라 뭐 귀족 그 시대에 있던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나 이런 게다 여기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무로마치 마쁘나 이런 데까지도 다 교토 중심이었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해도 오사카고요. 그랬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중에 도요토미한테 쫓겨갔던 도쿠가와가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도쿄, 에도 막부죠.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열린 이 중심이 이쪽에 지금 수도가 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지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사의 시대 구분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국사 책을 딱 봤는데 목차가 없어요. 난감하겠죠?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이라는 거는 그게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가가 나는 어떻게 이 성격을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기가 파악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대 구분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되는데 시민 세력들, 근대 시민 세력들이 주로 이제 나눴던 방법이 3시대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대가 근대예요. 자기들이 있는 시민들이 있던 시대를 근대로 보고 그게 모델이 되는 건 고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이 시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중세는 끼어 있는 시대. 그래서 여긴 시대. 갇혀진 시대가 되지만 여긴 그냥 세죠. 중세로 해서 그냥 에이지예요. 끼어 있는 그 시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게 돼. 암흑기로 보는 그런 견해인데 대개 요렇게 나눠서 보 시간 순으로 나눠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물사관 이쪽에서 유물사학이 나오면서 일세를 풍미했던 게 경제적인 기준에서 나누는 5시대로 나눠보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가 있다가 노예노동으로 경제가 이끌어지는 시대, 그 다음에 봉건 그 제하에서 장원 중심으로 농노예 노동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시대, 토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돈, 돈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경제적 그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하면 앞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갈 거다. 다시 이제 서로 그 나누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갈 거라는 구분이었는데 이게 뭐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뭐다 문을 닫고 이러면서 별좀 인기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사 구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고대에는 노예제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중세는 봉건제, 그래서 중세 봉건제, 그다음에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법이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구분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법은 어디 기준이냐면 유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고대를 어디까지 보냐 하면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스 로마를 그때까지로 보는 거예요. 동로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세를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십자군 전쟁 끝내고 르네상스 넘어가고 이 시점을 중세로 보는 거고 그리고 시민사회를 이제 근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때를 현대로 보는 이 견해가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유럽 상황에서 이게 맞습니다. 특히 서유럽 상황에서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갖다 끌어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딱 그쪽 기준으로 우리는 장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용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을 할때 학자 따라 다 견해가 다르겠죠. 그 사회를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대라고 하면 삼국시대 때 서로 국가체제를 막 갖춰가지고서 서로 항쟁하는 시대. 그때를 대개 고대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라는 거는 땅. 그래서 그 땅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 인신을 공통적으로 지배하던 시대. 그러니까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 하면 개화기 이후를 근대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는 해방되고 나서 현대다. 이렇게 내수로 나눠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견해도 있냐면 조선은 고려하고는 다르다. 이건 근대는 아니지만 좀 달라졌다. 그래서 조선은 근세, 중세하고 근세, 근대, 고, 이제 사이에 넣어갖고 근세로 따로 구분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은 이제 뭐 고대 이전에서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얘기를 하고 고대 국가 해갖고 그 삼국시대를 얘기가 할 수가 있는데 통일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라,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조선 하고 이후에 대한제국 잠깐 거쳐가지고서 이제 혼란 거쳐갖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긴 시간들이 중국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중국은 나라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왕조라 할지라도 대개 200년 남짓 그렇게까지 이렇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왕조가 신라 통일 이후에는 거의 길게 가갖고 시대 구분의 기준이 될수 있을 만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이죠. 전체 1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삼국사기의 구분법입니다. 신라사, 신라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완결된 의미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란 용어를 쓰지만 시기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다시 나눠지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로 딱그 구분하기는 어려운 그런 때를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는 이렇게 시기로 나눠주는데 그 시기 구분에 제일 많이 되는 게 삼국사기 시기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통일할 때까지는 상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해갖고 왕권이 강해지던 시기를 중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혼란해지던 때를 하대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많이 사용하는 구분법이고요. 그렇지만 시기 구분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국유사 구분법을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기까지 상고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이제 확립시켜가는 과정 중고, 그 다음에 통일하고 나서는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통치자 호칭으로 지배 세력이 누군가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왕권이 미약하던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내무랑부터 해갖고 왕이 아니죠. 이때는 지증까지는 마립간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성장해가는, 그리고 이제 버풍왕부터 본격적으로 왕의 칭호를 가지고서 이제 고대 국가를 확립시켜간 시기,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여러 가지 구분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뭐냐면 무신정변. 이거 가지고서 고려 시대를 시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정기, 후기로 뭐 적당히 길이도 딱 나눠지고 해서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문벌 귀족사에 이렇게 가는 이자희의 난, 숙종이 즉위하는 그 때까지를 고려 정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동요가 많고 하다가 삼별초 저항이 종식되는 시점까지를 중기로 보고,
그리고 이후는 개혁과 그 다음에 조선건국으로까지 혼란의 시기로 보는 후기로 보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후기죠. 이 후기를 다시 나눠가지고 공민왕이 집권하기까지 고기를 고려 후기로 보고 공민왕 집권 이후는 고려 말로 보기도 합니다. 말기로. 그렇게 나누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한제국이 워낙 짧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되게 시기 구분을 합니다. 조선 시대를 대한제국기를 따로 시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합쳐서 조선 시대로 놓고 시기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크게 부를 때는 어디로? 임진왜란 중심으로 해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기반이 완성되는 시기, 경국대전이 반포되는 때까지 조선 초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왜 붕당 정치라고 부르는 사림들의 정치가 이루어지던 숙종 즉위 무렵까지를 중기, 그 이후에 이제 시기를 후기로 부르는 초기, 중기, 후기 구분이 있고요. 여기서도 그 후기 중에 대한제국기를 따로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종이 즉위하고부터 고종 순종 때, 요때까지는 말기, 조선 말기, 대한제국기 포함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구분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일제 강점기 시기로 완결되지 않은 불완전한 그런 걸로 호칭을 쓰고 있죠. 자, 수고들 하셨고요.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지요.